피부 어떤 게 고민이세요? 탄력이랑 트러블. 탄력도 있는데 트러블도 있으세요? 네. 나이 먹어서. 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40살 아니잖아요. 혹시 드신 거 아니죠? 네. 클렌징 밀크가 리뉴얼 돼서 나왔다는데 엄청 사용감도 되게 부드럽고 향 어떠세요? 좋아요. 트러블이 턱 쪽으로 많이 나세요? 뺨 쪽이 많이. 아니 로션 같은데요? 그쵸. 이대로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응? 제가 지금 관리해드리는 거는 시크릿이라는 브랜드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브랜드는 들어본 적 없어. 시크릿이라고 해서 사해 바다 안에서 저희가 소금하고 머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사해 소금이 아무래도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시크릿 제품으로 관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화장품은 화장품의 좀 보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에 어쨌든 방부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천연 제품 아니고서는. 근데 이 천연 제품이 아니다 보니 방부제들을 쓰는데 밖에서는 방부제들 너무나 합성 이런 석유 이런 데서 추출한 방부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개선되는 건 둘째고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방부제들이 몸 안에 축적이 돼서 그래서 시크릿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제가 가끔 조금 문제 있는 피부들은 그렇게 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얘네들 방부제가 없어요? 방부제는 아예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방부제가 안 들어있진 않은데 저희가 방부제 중에도 파라벤이라고 하는 합성 방부제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라벤? 네, 그건 들어본 적 있어요. 파라벤이라고 해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런 방부제, 합성 방부제가 풀이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제품만으로 관리해드리는 건 아니고 특수한 제품들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얼굴 탄력이나 리프팅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좋아지실 수 있게 좀 관리해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스티머인데 조금 숨 쉬는 거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 스티머 안에 기름껍질이랑 녹차랑 이렇게 해서 피부 진정효과 날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약재를 넣어놨거든요. 관리, 각질 관리랑 요거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각질 요 관리는 이 시크릿 안에서 필링 젤이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나와서 미네랄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하고 머드가 미네랄이 많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가 각질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요 미네랄 리치 필링 젤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각질 제거 많이 하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 각질 제거제는 우리가 밖에 나와 있는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질 케어를 하고 피부를 얇게 피부에 있는 각질 층들을 약간 벗겨내는 듯한 산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시크릿 미네랄 리치 필링 젤 안에는 이렇게 많이 하면 겉에 뭔가 몽글몽글하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효소거든요. 파파인 효소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각질을 같이 뭉쳐서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은 피부 속안으로 공급이 돼서 피부가 절대 건조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각질 제거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하고 나면 건조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약간 보면 이렇게 약간 물기가 생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 여기 보면 약간
물기가 차오르듯이 물기가 생겨요. 오래 문지르지 않고요. 요거는 뭐 5분, 10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문지르는 대로 그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원래는 저희 제품이 케어를 해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서 손쉽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각질 제거 하나만 해도 피부가 굉장히 맑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그래도 결은 되게 좋으세요. 좋은 화장품 쓰신 것 같아요. 피부과는 정말 어쩌다 큰맘 먹고 한번 가야 돼서.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혈부 너무 심할 때 말이지 가야 되는 거. 조금 더 각질 제거 겉에 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초음파 필링기 이용해서 얼굴 각질 케어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사실 뭐 집에서 그 요즘에는 밖에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기도 하는데 요 각질 케어 초음파 진동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약간 워터 물을 묻혀서 피부의 결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아픈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옆에 있는 이런 피지들도 피지까지는 사실 각질 케어를 할 때 피지가 나오진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피지가 나와요. 요즘 저도 각질 케어 하면서 이거 하면 확실히 화장이 좀 잘 먹더라고요. 트러블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각질 케어가 잘 안 돼서 피부가 약간 그 뭐라지 층이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트러블이 계속 나는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질 제거는 되게 관리실 와서 받으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댁에서 2, 3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 물론 각질 주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하면 우리가 좋은 제품들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팩들을 해도 피부 속 안으로 걔네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부럽네요. 피지들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여주지 않겠어요? 화면엔 보여주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동영상은 우리 고객님의 허락을 받고 찍는 영상이에요. 각질 케어를 해주고 온타올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돈을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피부가 좀 더 모공이 열리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돈이 되겠죠. 트러블이 나면 손으로 많이 건드시는 편이세요? 네. 가만 안 냅두는 성격이시군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얼굴 한번 이렇게. 되게 건조하지 않죠? 네, 촉촉해요. 자,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피부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해서 마사지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피부 속 안에 미네랄을 좀 더 공급하는 스크럽인 마스크,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펩타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탄력할 까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품을 조금 얼굴에 발라드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토너예요. 토너인데
사이소로 만들어진 토너죠. 토너인데 약간 향도 되게 너무 좋아요. 약간 프레시하죠. 요 향으로 조금 피부가 수렴 효과도 있고요. 조금 더 수분이 좀 더 공급되는데 저는 이렇게 버블통에 넣어서 사용을 해요. 버블통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버블통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토너를 버블통에 넣었을 때 이렇게 버블이 나오는 거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버블로 세안을 하기도 하고요. 버블로 이렇게 피부에다가 정돈을 좀 해주면 좀 더 보습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기존의 다른 토너로는 사실 이렇게 버블 효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바닷속 안에 있는 알긴산이라고 해서 알긴이라고 끈적끈적한 미역에 있는 것처럼 그런 끈적끈적한 이 산이 같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희 토너가 아무리 바다 사이소로 만들었다고 해도 거짓말이라면 이게 거품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스크러빙 마스크라고 해서 펩타이드가 들어있고 비타민 성분 들어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살구씨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구씨, 까맣게 살구씨가 들어있어요. 자, 모공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피부에 좀 듬뿍 바를게요. 스크럽 기능이 있다고 해서 아까 각질 제거를 했는데 스크럽을 또 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플라스틱 알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자극이 되지 않아요. 향 되게 좋은데요. 시크릿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향들이 우리가 천연에서 나오는 향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 하고 입가는 조금 피해서 발라주시고 집에서도 사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이제 원래 홈케어 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실에서 가끔 좋아하는 고객님들께 관리를 이제 해드려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스크러빙 마스크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마사지를 하고 얼굴을 마사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마사지 할 때 오늘은 좀 살짝 들어주세요. 자, 어깨 마사지 할 때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사의 소금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바디 솔트앤 오일인데 이 솔트앤 오일하고 제가 바디버터를 믹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믹스된 걸로 향 대박. 자, 이렇게 믹스 되어 있는 걸로 이게 솔트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오일에 같이 배합이 되어 있어서 아프지 않기 때문에 힘푸세요. 사실은 얘를 가지고 전신 관리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세요. 향 너무 좋은데. 눈 감고 맞으니까 더 좋죠. 실제로 이걸 하고 나면 어깨가 진짜 가벼워요. 사의 소금이 소금에 반신욕을 하거나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입욕을 했을 때 조금 통증 완화나 왜냐면
사회 바다 자체가 사람들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그게 소금의 염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바다 속 안에. 근데 학자들이 봤더니 그 바다 속 안의 염도 자체가 왜 높은지를 봤더니 거기에 미네랄, 소금의 미네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아프게 어깨를 심하게 마사지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되게 향이 자꾸 올라와요. 피부가 약간 피부 자체는 되게 약하신 편인가 봐요. 바디 피부. 그럼 소금으로 조금 물린 부분이 많이 많이 빨개지는 데도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네. 이게 생체인 오일 자체에도 오일이 자연 오일들이 있어서 보습 효과를 주는데 거기에 제가 바디로터를 섞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하고 나서 닦으면 아마 요 소금이 단 부분과 아닌 부분은 피부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떼나는 건 아니죠? 떼나나.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전체적으로 시켜주면 피부도 리프팅도 더 되고 피부톤도 밝아지고 우리가 이 겨드랑이 쪽 여기를 애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리턴으로 빠져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목 옆에 우리가 림프 여기서 얼굴 턱선으로 해서 자 이쪽으로 림프 쪽으로 해서 빠져서 이쪽으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구멍이 뚫린데 그래서 항상 얼굴에 마사지를 하고도 이 부분에서 쓸어서 내려서 자 이쪽으로 내려주시는 이 액션을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얼굴에 붓기나 그리고 고객님은 워낙 얼굴이 작으시지만 붓기 같은 게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소금 때문에 피부 소금 세안하는 것도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봤어요 텔레비전. 우리 고객님은 이 소금으로 세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샤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럽인 마스크 한 요곳에 제가 피부를 조금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할 거예요. 눈썹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눈썹 근육도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주면 좀 시원하시죠? 네. 자, 눈도
분들도 마찬가지. 꼭꼭꼭꼭 좀 눈이 많이 피곤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렌즈 끼세요. 네. 그렇게 스크럽 많이 안 느껴지시죠? 네. 식사하실 때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 오른쪽에 조금 더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입술도 영양을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테크닉은 제가 다른 마스크를 요 위에 올려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써멀 마스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써멀은요 좀 깜짝 놀라는 팩이에요. 왜냐면 히팅이 되거든요. 히팅이 되는데 순간적인 열에 의해서 모공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고 또 거기 있는 영양 성분들은 피부 속 안으로 들어가는 써멀 마스크예요. 처음에 오픈을 하면 이렇게 자, 시크릿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왁스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왁스 타입으로 이렇게 크림 타입, 자, 왁스 타입, 크림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용하시기 전에 많이 저어주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거는 시크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간 묽은 로션처럼 이렇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이 고객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좀 듬뿍 발라요. 맨 얼굴에 바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르셔도 되고요. 저는 이 부분, 우리 림프 부분 지나가는 부분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마사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같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느낌 안 드시죠? 네. 자, 트러블이 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러블 쪽 턱 밑으로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을게요. 그리고 자, 써멀은 자, 여기 미온수. 자, 손에 제 손끝에 물을 묻혀서 마사지를 합니다. 자, 놀래지 마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네. 다 뜨거운데 그 느낌이 뜨거운 느낌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오. 자, 훅분 달아오르죠? 네. 자, 물을 한번 더 묻힙니다. 오, 대박. 요 이제 히팅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이제 히팅을 시키고 모공을 열어서 노폐물들을 배출을 시킬 건데 자 이때는 마사지가 얼굴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자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고요. 자 이 부분부터 마사지를 들어갈게요. 자 목 쪽에 있는 요 뒤에 많이 뭉쳐 있는 부분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자 엄지를 이용해서 엄지 쪽을 이용해서 요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살. 그걸 해주십니다. 자, 이 부분은 아예 힘을 빼셔야 돼요. 여기 너무 힘이 많이 가하게 되면 아프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뭉쳐 있는 분 많이 뭉쳐 계시네요. 자, 혼자서 마사지 할 때도 이 부분은 사실 주먹을 살짝 쥔 다음에
약간 자극을 주시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잘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자, 움푹 패인 이 부분을 통해서 쭉 쭉 자, 그리고 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같이 마사지를 살짝 힘을 빼신 상태에서 시원하세요. 네. 자, 완전. 그리고 자, 귀 뒤에 이 부분도 귀 뒤도 꾹 눌러서 귀 앞에까지. 자, 귀 마사지 받지. 자,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힘을 빼서 힘을 너무 주면 여기는 아프실 수 있다는 거. 자, 기다란 여기 기둥 같은 느낌으로 자, 보여요. 이 부분 흉쇄유돌근 살짝 자극해주고 너무 남을 해줄 때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귀 뒤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이 뼈 부분을 자, 엄지로 살짝 자극해 주신 다음에 귀를 자극해 주시면 되게 뭔가 받은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한번 이쪽 반대편. 자, 반대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물을 좀 묻히고 자, 이마 부분 이마 주름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자, 요런 주름도 여기지만 근육이 위아래로 풀어주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관자놀이 부분 강약 강약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 자 아까처럼 눈썹 근육 따라서 눌러주시고 저 유튜브에는 제 얼굴을 문지르는 걸 올렸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잘 문지르냐며 제가 남 문질러드리는 거 더 잘해요. 이 부분 많이 풀렸어요 아까보다. 자 리프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턱 밑에서 한번 쭉 올려서 귀 자 콧볼 옆에서 쭉 관자놀이 턱 입꼬리 콧볼 요게 3단계로 나누셔도 되고요. 난 얼굴이 조그마다 그러면 콧볼 쭉 이렇게 2단계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자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턱선을 따라서 올려줘요. 자, 그리고 인중하고 입술 사이 요부분까지 올려줘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처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 좋은데 너무 지저분해져서 볼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얼굴 효과는 거의 최고봉이라는 거. 자, 기계 받는 거 맞죠?
이렇게 정말 지금 모든 제품들 좋은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얘네들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피부에 이런 막혀있는 근육들을 또 막혀있는 혈들을 뚫고 근육들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최고봉 리프팅의 최고봉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어떤 팩이냐면 자, 여기 있는 리커버 데이 마스크입니다. 자, 리커버 데이 마스크는 이거 금색으로 생겼어요. 근데 금색깔 이걸 누가 샘플인 줄 알고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물에 조금 담가놨다가 꺼내서 얘를 우리 요런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걸 이용해서 자, 잘게 잘게 부숴주세요. 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얼굴에 도포를 해드리는 팩이에요. 근데 15분 만에 굉장한 놀라움이 일어나는 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조금만 계세요. 자, 리커버데이 마스크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한 2, 3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담가놓으면 여기 딱딱했던 이 성분들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한 번 더 부실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토너를 이용해서 물기를 있게끔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액상으로 약간 변해 있는 이 리커버 데이 마스크 다 여기서 지금 다 짰어요. 물기가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토너 버블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올려줄게요. 그냥 맨 얼굴에 토너를 뿌리거나 토너를 뿌려서 리커버 데이 마스크를 했을 때는 표면이 금방 하얘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건데 지금 저는 이 히팅 마스크와 스크러빙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굴이 우리가 석고팩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아까 약간 따뜻해졌었잖아요. 그 따뜻해지는 게 석고팩처럼 겉에가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 이 리커버 데이 마스크를 자, 바릅니다. 자, 목도 목부터 얘는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얘는 나노 실리카 입자라 그래서요. 아주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 우리 피부를 피부 속 진피층 가까이까지 가서 피부 리프팅을 시켜줘요. 그러면 점점 얼굴이 땡겨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위에서 지금 이 고객님의 얼굴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그 선상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제가 이렇게 발라드렸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자, 올려라. 하늘끝까지 올려라. 자, 리커버 데이 마스크는 사실상 이 목선 뒤에까지 발라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머리 망가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요 끝까지. 네, 요거까지. 자, 눈두덩이도 요즘 처지시죠? 네. 네. 자, 요 부분도. 자, 요렇게 리커버데이 마스크를 해드리고요. 15분 뒤에 자, 피부가 점점 15분 뒤에 제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중간에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자 지금의 얼굴 이렇게 좀 기존에 있었던 지금 팩 제품들을 발라놨었고 그 위에 지금 피부를 당겨서 요 팩붓으로 지금 얼굴을 발라놨어요.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스프레이 토너를 통해서 얼굴에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15분 동안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약간 목을 위로 젖혀서 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베개를 좀 베어주시면 더 좋겠죠. 흡수가 되고 이게 겉에 이제 리커버만 담아서 지금 리프팅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5분 정도 다 지났고 자, 이거를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타올로 한 번 더 닦아 드릴게요. 해주시고 솔트앤올 나는 거 제거를 좀 할게요.
커버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리프팅을 하는 팩을 해놨기 때문에 얼굴에 붉으실 수 있는데 금방 가라앉으실 거고요. 피부 지금 네. 만졌을 때 결이나 이 쫀쫀함은 최강입니다. 느낌 완전 다르죠? 네. 수분 폭탄을 위해서 저는 아까의 이 저희의 토너 이 토너를 토너는 사실 요통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번에 리뉴얼이 돼서 약간 오이 향이 나요. 근데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거부감이 있지 않는 향이더라고요. 자, 뿌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통이 너무 궁금하다고 저한테 문의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께 제가 친절하게 링크 걸어서 보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 연락주세요. 자, 바디에도 자, 뿌려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요거 경계선이 있는 부분의 피부는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는 밸런싱 세럼이에요. 저희 제품 중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요거 하고 마무리 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제가 애프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객님이 앞다리가 바뀌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 세럼은 꼭 챙겨서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꼭 한 날 다 안 짜도 돼요. 반만 짜서 눈 주변에 아까처럼 자극으로 약간 엄지 요 밑에 걸로 꾹꾹꾹 쭉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좋고요. 요거는 아이 세럼 같은 경우는 페이스 세럼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러블 이런 트러블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페이스 세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녁이에요. 밤이어서 제가 비타민 나이트 크림 발라드릴 건데 비타민 나이트 크림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자, 파란색 알갱이, 초록색 알갱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자는 동안 밤 사이에 저희 피부를 5번이나 재생시켜 준다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색깔. 비타민 크림을 조금 오늘 밤에는 5번 꼭 재생 되시라고. 자, 목에까지. 자, 비타민 알갱이들이 이 터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파랑색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산들이 근데 비타민 나이트 크림은 사실 페이스 세럼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해요. 자, 소금이. 응? 소금이 털면 나와요. 자, 손 만세. 쭉 다리 내리시고